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뉴스 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확진자가 아침에 이제 전해져 7,000명 나왔다고. 저 어제 사실은 그 저 서초동 양재동의 국립외교원에 뭐 그 또 제가 프로젝트에서 갔다가 네. 에, 저쪽 그 서초동에 있는 친구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는데 네. 캔슬했어요. 아, 네. 너무 안 되겠더라고. 네. 네. 7,000명씩 나오는데 특히 수도권 네. 지금 뭐 난립니다. 진짜 오랜만에 저 법원 쪽에 근무하는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네. 네.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너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네. 또 어제 시장은 3천을 또 돌파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야 이런 뭐의 공포가 밀려온다 뭐 어? 내년에 더 걱정된다 그런데 어쨌든 뭐 사실 어제 장중보다는 조금 그죠? 종가가 이렇게 썩 유쾌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반도체도 밀리고 뭐 그래서 어쨌든. 3,000포인트 선을 어제 회복을 했고 3,001.80인데 이게 지난달 22일 날 그러니까 11월 22일 날 이후 처음이에요. 3,013.25 그러니까 12거래일 만에 다시 3,000을 회복한 거죠. 네. 2,800선 초반까지 빠졌었으니까 사실은 꽤 많이 오른 거예요. 6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이 만든 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에서만 2조 1,182억 원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지난달 한 달 동안 얼마를 샀냐면 2조 6천억 정도 샀어요. 그런데 어제도 잠깐 뭐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만 지난달의 매수세도 하반월에 집중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 4조 정도 순매수를 코스피에서만 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근데 이제 7,000명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굉장히 역의 방향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000명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끝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어쩌면 만 명 넘어가는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된 거고 지난 3일이죠. 이달 3일에 5,352명을 기록한 지 나흘 만에 이제 또 최대치를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코로나의 확진자 수와 우리 주가 지수의 민감도가 네. 굉장히 떨어지는 걸 넘어서 역의 방향으로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리 다 그래요. 지금 미국 시장도 뭐 어제도 오르고 그제도 크게 올랐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지금 그 상황은 오미크론의 등장과 이 주가 지수의 상승이 꽤 괴를 같이 한다. 원래 오미크론이 나온 날 푹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야, 그래서 이게 뭐 전파 속도도 남아공에 엄청 빠르고 뭐 그래서 굉장히 큰 공포가 있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파우치 소장을 비롯한 이제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뭐 딱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대단히 확정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원래 바이러스에 비해서 확실히 치명률은 낮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속속 보고가 되니까 네. 이 오미크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왜 몇몇 전문가들이 그랬잖아요. 뭐 독일의 뭐 보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한 2주 전에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네. 실제로 증시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증시 전문가들 중에서 오연석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미크론 리스크 및 불확실성 완화가 전 세계 주가를 끌어올린 동력이다. 오히려 델타 변이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꽤 호전이 됐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이죠. JP모건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년은 팬데믹 종결의 해다. 아, 벌써 네.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설레발 아니니까 또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당해갖고 네. 경기 순환주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실제로 뭐 그냥 코멘트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르코 콜라노비치 JP모간 최고 글로벌 시장 전략가니까 사실 JP모간을 대표하는 스트라티지스트죠. 내년에는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가졌던 정상적 경제와 시장 여건으로 회복될 것이고 S&P 500 지수가 5,050에 달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7일 종가가 이제 이거 보고서 나오기 전에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만 한 4,600대 아닙니까? 4,60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7.8% 네. 정도 높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종원이 되면은 어쨌든 활동이 그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경기 관련된 주식들이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페드의 테이퍼링을 통해서 팬데믹 시대 지원은 축소되지만 여전히 내년에도 저금리와 양적 완화 등 통화 정책은 기조상으로는 완화적인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너무 좋게만 이런 분들이 보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숫자로 나오는 팬데믹 상황은 악화되거나 여전한 거죠.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적용되는 팬데믹은 상당히 완화되는. 그러면 이제 연준이나 이런 데는 숫자를 또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도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완전히 반시장적인 어떤 긴축적인 모드를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네네.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 특히 전염병의 바이러스에 관련된 거를 금융시장에서 확언하거나 확실히 전망하는 거는 위험한 일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늘 사족처럼 붙이는 게 희망입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그래서 주가도 좀 오르고 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도 이렇게 좀 악수도 좀 자연스럽게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앞에 놓인 거는 7천 명의 확진자니까 굉장히 엄중해서 저희도 뭐 뭔가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네, 진짜 요즘 수도권에서 뭐 학생들 특히 또 감염 소식도 많이 여기저기. 근데 학생들은 뭐 치명률이 거의 없더군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감기라는 거야. 네. 18살 밑에는 걸려도 뭐. 네. 또 백신 이게 또 의무화 네. 이렇게 또 가면 또 부모님들 또 걱정들이 좀 그러니까. 있으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잘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탄소 배출권 어제 ETF 소식에도 네. 좀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게 한 두세 달 사이 30% 넘게 올랐다고요. 그 최창규 본부장이 그냥 진짜 이게 장난 아니시더만. 아니, 혼자 저 역할극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혼자 쭉 그냥 막힘없이 쭉 가십니다. 네. ETF 시장이 워낙 커졌고 ETF 시장을 통해서 또 시장 흐름을 이제 본다 그러는데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 지식을 전달해 주시니까 네.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네? 정프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많이 배우고 또 네.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그 코너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벌써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3%가 업계 최초로 네. ETF 시황만 네, ETF 따로. 그것만 따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너무 코너가 많아지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꼭 필요한 코너를 만든 것 같아서 여하튼 정프로가 굉장히 흐뭇해하시더만. 아유, 굉장히 잘한 게 오랜만에 피시 맞는. 아 칭찬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난달인가요? 왜 신한자산운용에서 나와서 탄소배출권 ETF 좀 사시라고 그런. 아 했었어요. 했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샀어야 돼. 샀나? 안 샀죠 그때. 아니 저는 ETF를 잘 안 하니까. 근데 네? 많이 올랐네요. 예를 들면 네. 11월 9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소울이라고잖아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S&P H 수익률이 42.51%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보시죠. 저 파란색이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이에요. 네, 저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네. 대신 이제 S&P가 이제 빨간 건데 S&P 500 지수는 사실은 뭐 옵치락뒤치락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에 유럽 쪽에 특별히 많이 올랐다. 유독 유럽 탄소 배출권가의 급등한 원인은 뭐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 상승이 하면 왜 저런 게 올라가냐? 가격이 천연가스는 탄소 배출을 상대적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가격이 급등해 버리니까 아 그러면 화석 연료를 대체재로 더 많이 쓰네. 그럼 탄소가 더 많이 나오고 네.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사실 좀 빠졌죠 다시 그.
저 천연가스 가격이 네. 좀 빠졌는데도 저런 상승세를 유지하는 거는 푸틴 때문에 그래요. 우크라이나 손본다니까. 아, 그렇게 되면 또 엄청 가격 뛰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저것도 일종의 투자 상품이니까 저게 또 반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뭐 한병화 위원을 모시고도 그렇지만 그 어떤 데 방점을 두고 어떤 거를 여기 주도하게 이렇게 모니터링 해야 되나 하면은 사실 큰 흐름에서 정해진 미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는 굉장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그런 표현 한번 쓴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차 몰고 집에 가다가 보면 그 우리 아파트 현관 쪽에 아파트 이제 입구 쪽에 속도를 줄이라고 이렇게 속도 방지턱이 있잖아요. 가속 방지턱. 네, 네. 그게 부주의야 밤에 부주의하면 털컹한다고 아이고 막 이러잖아. 네. 또 택시 탔는데 좀 불친절한 기사님, 아니 불친절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좀 급한 그 급한 저 기사님 툭하면 아니 막 여기서 입에서 여기까지 나올만한데 그런데 그 속도 방지턱을 넘어간다고 해서 백도는 안 한다는 거죠. 긴 의미에서 아, 덜컹은 덜컹하는 거지만 백도가 있냐 이거예요. 뒤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탄소 배출권을 비롯한 새로운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업황에 따라서 조금씩 멈추거나 그죠 출렁거릴 수는 있으나 이 추세를 저 뒤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요거 비유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요거 언제?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출연자 중에 누가 백겨오신 거예요? 에 백겨다 해서 지금 그렇게 차용했다고 차용, 해야지. 차용. 아 그럼 이제 밝혀야지 원 소스를. 아, 누구들? 아 누가 그걸 썼어요? 네. 네, 썼는데. 네. 아 그거 참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덜컹거릴 수는 있어도 뒤로 갈 수는 없다. 백도는 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을 비롯한 특히 유럽 쪽에 어떤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뭐 사실은 테슬라의 주가라는 게 테슬라가 혁신 기업으로서 탁월한 점도 있으나 네.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만큼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이제 탁월한 기업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제 ETF 시장에서도 이런 류의 어떤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 한번씩 좀 이렇게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40% 이상 수익이 났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그런 탄소 배출권 ETF 아, 매우 수익률이 좋은. 그 이게 또 ETF의 흐름이 시장의 흐름이니까 또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볼 그렇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지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그렇죠.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수소 관련해서도 세제 지원이 좀 커지는 모양이죠. 그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우리가 네. 좀 집중해야 받을 게 아, 새해 예산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는가 네. 이거 이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인가요? 이제 새해 경제 정책 방향 이런 걸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네네.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드는 세부 항목으로 보면 각 부처에서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도 보면 그죠? 기획부서나 자금부서에서 이제 새 예산 할당을 하거든요. 야, 마케팅에 이만큼 쓰고 또 뭐 직원 복지에 이만큼 쓰고 그런 거를 이제 나라 살림에서도 하는데 그게 치열합니다. 기획재정부라는 그 부처가 왜 다 가고 싶어 하는 부처냐 하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줄을 서야 되거든요. 아, 예산권을 해달라고. 네, 산업부다, 뭐, 건교부다, 뭐, 다 가서, 아, 우리 예산 봐주세요.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갑 역할을 하는 거죠. 기재부가. 네. 그래서 기재부, 우리 행시도 그게 나눠져 있잖아요. 재경. 네네. 그 재경에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따로 봐요. 행시에서도. 네. 아니,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재경을 지원하죠. 아. 네, 그래서 성적 우수자들은 대부분은 다 옛날에 재무부를 갔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은 뭐 저 세종가고 그래가지고 아마 금융위 같은 데도 인기다 그래요. 금융위는 서울에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것 중에 뭘 했냐면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 세 가지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산업부 같은 데서는 야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더 해달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소 산업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 야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뭐 국가 전략 산업이란 특히 팬데믹 구간에 지금 백신이라는 게 이런 거 넣어야 되지 않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뺐어요. 그래서 결국 국가 전략 산업으로는 전략 기술로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근데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한 거냐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수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재부에다 권고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조선비즈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거는 대체로 국회 재정위원회 관계자들의 인용을 따서 국가전략기정에서 제외된 수사 분야도 배터리, 반도체, 백신처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권고하게 되면 또 기재부에서는 부수적으로 조건을 달아서 세제 지원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정부가 출범 때부터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나 새로운 산업으로서 수소를 굉장히 많이 진흥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는데 네.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업계에서 버리는 뭐 한다고만 그러지 세제 지원도 안 해주는 걸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볼멘 소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 여당 여당 쪽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기재부에서 반영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조세 특례 조항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충전소를 만든다든지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 뭐 그런 것들 이제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수소에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착한 상황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의 정책 또 네. 어떻게 가는지도 우리 산업의 기업에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네. 않으니까요. 그런 것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 잠시 뉴스 3은 마무리하고 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박병창 부장님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옵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